화석 연료를 태우는 과정 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정점에 달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 이슈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화석 연료 대신 미래에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자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햇빛, 물, 바람,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 등에서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대체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옥수수, 사탕수수, 팜유, 대두유와 같은 곡물입니다. 그러나 곡물 자원은 가격 상승과 도시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로 수요 제한이라는 문제가 따랐고, 그 대안으로 곡물보다 활용 가치가 높은 미세 조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세 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과 산소로 전환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미세 조류가 저장하고 있는 중성 지방을 짜내어 바이오 디젤의 원료를 얻을 수 있죠. 미세 조류의 가장 큰 특징은 육상 식물보다 성장 속도가 빨라 연중 20회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배양 조건에 따라 체내 최대 70%까지 지방을 축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세조류에서 오일을 뽑아내는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질 생산성이 높고 생장 속도가 빠른 미세조류로 개량하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통해 형질을 전환하는 연구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십만 종의 미세조류 중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종류가 클로렐라라고 합니다. 클로렐라는 한 마리를 일주일간 배양하면 약 10만 개의 개체수로 늘어날 정도로 번식력이 우수하고 지질도 풍부해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죠. 실험실의 배양장에서는 미세조류 균주들의 성장력을 검증하기 위해 빛, 온도 등의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고작 이 정도의 양에서 기름을 추출할 수 있겠냐고요? 더 많은 양의 미세조류를 원한다면 웰컴 투 미세조류 워터파크! 거대한 수조에서 돌고 도는 녹색물, 100m부터 1톤, 10톤에 이르는 배양 수조에서 미세조류들이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쪽 끝부분에 곡선 모양의 플로우 디플렉터를 설치하여 미세조류가 켜켜이 쌓여 생장이 멈추는 데드존을 방지하고 있고요.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수차는 미세조류들의 성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0톤의 배양수조 3개를 가동했을 때 한 달 평균 약 50kg의 건조 미세조류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미세조류의 지질 함유량을 30%로 가정했을 때 평균 150리터의 바이오 디젤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미세조류 여러분, 물놀이는 이제 그만! 워터파크에서 쑥쑥 성장한 미세조류에서 이제 기름을 뽑아보겠습니다. 물기를 제거하고 농축 과정을 거쳐 뽀송뽀송하게 건조한 미세조류를 믹서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렇게 추출한 기름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 그 자체론 연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 제거와 함께 석유와 비슷한 성질로 전환하는 촉매 과정을 거쳐 바이오 디젤로 거듭나게 됩니다.